안녕하십니까. 다경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 세 편을 필사하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의 저녁. 양떼를 몰고 목동이 허젓한 골목길로 들어선다. 집들은 잠이 오는 듯 어리마리 벌써 졸고 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지금 단 하나의 이방인, 슬픔으로 하여 나의 마음은 그리움의 잔을 남김없이 마신다. 길을 따라 어디로 가든 집집마다 아궁이에 불은 타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고향을, 조국을 느껴보지 못했다. 들을 지나서 하늘 위로 구름이 흐르고, 들을 지나서 바람이 가고, 들을 지나서 헤매어가는 우리 어머니의 영락한 아들, 머리 위로 낙엽이 날고 가지 위에는 새가 우짖고, 나의 고향은 어디에 있나? 산 너머 저 먼 곳인가? 두 골짜기에서 종이 울린다. 멀리 골짜기에서 새로운 무덤을 알리며 동시에 다른 골짜기에서 바람에 실려 류트 소리가 들려온다. 방랑하는 나에게는 노래와 망가가 동시에 들리는 게 어울리리라. 이 두 소리를 동시에 듣는 이가 나 말고 또 있을까?